영적인 상은 어떻게 됐는가?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카비라고 하는 그이 쇠망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하스몬 왕조가 창조되어지는데, 근데 그들이 이 아론의 후손도 아닌 레이 자손도 아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죠. 그래서 에돔의 거부였던 헤롯, 그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했던 그 에돔에 의해서 에돔의 출신이었던 헤롯이 그 왕권을 빼앗아 가게 되자,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게 되고, 헤롯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상은 그 제사장의 그 정통을 위협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따라 지키는 거였고, 사두개인들은 그냥 현실에 좋은 게 좋다, 그래서 개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그냥 야합을 해버렸어요. 그 종교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참 좋게 시작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형식으로 굳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세속적으로 변해지게 되면서 그들도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나중엔 종교적으로 엄청난 혼란함이 있습니다. 그 혼란함이 있는 거, 그걸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90쪽에 잠깐 볼까요? 90쪽. 90쪽에 이렇게 지역과 도시들 나오는데요. 실상은 그 신약의 도시나 수역이나 지역이 바뀌지는 않아요. 뭐 구약의 그 땅이 뭐 신약에는 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어지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잠깐 보죠. 사마리아 지방을 보면 거기에 팔레스타인 중부 지방으로서 갈릴리와는 이스라엘 평원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평원이 실상은 유대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이곳이 묵깃도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 묵깃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이 묵깃도의 그 헬라식 표현이 발음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그래서 이 묵깃도가 실상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그런 이단도 있죠. 그런 부분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베다니가 있어요. 근데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90쪽 제일 밑에요. 그 예루살렘과는 출퇴근 거리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베다니 같은 심정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베다니 같은 심정이다. 그것은 아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심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베다니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있고, 그 시몬의 집에 주님이 거할 때 이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건 다른 건 없고요. 예. 우리 94쪽에 보면 신약의 구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실상은 하늘을 보는 신약의 구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열두 제자를 택하여 초대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온 인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신약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쪽 같이 보죠. 95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신약에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로 나오게 돼 있고요. 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서의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생애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상은 이세 개가 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다. 그래가지고 공통적인 관점이다 해서 공간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간대로 나오지 않고, 요한이 그가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약간 앞에 세 복음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서신서가 있는데, 크게 서신서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으로 나눠지고, 또 바울서신은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나눠지죠. 성경이 언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언제 우리가 이 정경으로 결정했는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실상은 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이, 그,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에 이게 크게 세 지역, 네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었어요. 프톨레미 장군의 2세, 그 아들 2세는 그 현지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이렇게 난폭한 어떤 그 독재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의 자유도 많이 주고,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같은 거를 이렇게 존중해줬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 프톨레미 2세가, 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이 참 훌륭한데,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 아람어를 그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가 또,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역시 또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72명의 랍비를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시켰는데 그것이 70인역이라고 해요. 70명이 바꿨다, 그래가지고, 번역했다. 그래서 72명의 랍비가 모였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70인역 성경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로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남아있어서, 그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자료들을 갖게 해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 70인역 성경이 번역하다 보면서 이분들이 좀 첨가한 것도 있고, 새롭게 랍비들이 이게 이해를 못할 테니까 설명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인용을 해요.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그 구약 인용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 70인역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 70인역을 보고 이렇게 서로 쓰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70인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경이 언제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느냐? 그러면 신약이 거의 완성될쯤인 AD 90년경에,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시죠. 뒤안 나오는 건데, AD 90년에 얀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얀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결정이 돼요. AD 90년에. AD 90년 얀니아 회의 때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신약은 AD 397년에, AD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카르타고에서 회의가 몇번 있었는데요. 세 번째 회의니까 AD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실제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원전 이제 3000년부터 이렇게 300년 전에, 그러니까 BC 300년부터 이렇게 쭉 있었어요. 어느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AD 90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이 정경으로 확정되면서 66권이 모두 이제 성경 모아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몇장몇 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몇장몇 절은 실상 13세기 때야 비로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이 397년 성경으로 됐을 때는 이몇장몇 절이 없었어요. 1228년 그 캔터베리의 대감독이었던 랑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랑톤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캔터베리 대감독이었던 랑톤에 의해서 1228년에 먼저 몇장몇 장이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몇장몇 절이 구별이 되었고, 그다음에 1551년에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절이 구별이 되어져 있었어요. 1500년에 그러니까 이게 몇장몇 절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그냥 쭉 읽는 거와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몇장몇 절이 있어서 참 좋기도 하고, 몇장몇 절이 있어서 외워야 될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신약의 세 가지 주요 시대를 본다면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요. 성령 시대로 나눌 수 있고 성령 시대로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10개의 시대로 나누었던 거에 비하면 신약은 너무 간단하고 좋은 거죠. 그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그다음에 성령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령 시대로. 근데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와 그다음에 성령 시대로 이렇게 또 나누어서 이렇게 아니 선교 시대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한테 선교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이것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역사적인 연도보다는 실상은 굉장히 간단한 그러면서 또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액츠 29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약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실상은 이제 그 예수님과 교회에 그다음에 교회에 선교를 나가는 요것으로만 이렇게 짧게 구별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지금이 또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97쪽 잠깐 보죠. 97쪽에 보면 거기 인물들이 나오는데 각 시대의 주요한 주인공들을 아래에서 찾아보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주인공은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천주교는 베드로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겠다. 교회 열쇠를 줬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열쇠를 주는 것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 사람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기초라고 보죠. 선교 시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울이죠. 그 4번 각 시대별로 무대가 되었던 장소를 써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어딜까요? 이는 팔레스타인이고 교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네,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D, BC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상 그 BC와 AD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 전과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노라고 하는 아노도미니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런 도미가 주님이고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AD, BC로 나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이 서기 전과 서기 후가 나눠지고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태어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1년이 되는 거예요. 서기 1년, 그리고 2년, 3년, 그래서 지금은 2004년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태어났을 때 보면 0년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셨을 때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이렇게 세기는 100년을 단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상은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가 실상은 언제냐? 그거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2000년이냐? 근데 빵년이 없으니까
시작고 1년이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뭐 밀레니엄이 새로 시작한다, 뭐 천년이 새로 이렇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뀔 때그 2000년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은 그게 0년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그 30세를 계산할 때요, 0부터 하지 않잖아요. 한 살부터 9살까지 이게 10살, 10년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말을 헷갈리고 있는데, 10살로 이렇게 하면, 10살로 하면 1부터 이렇게 쭉 해서 10까지 딱 가는데, 이게 하고 11로 해서 그다음에 20하고 21에서 3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돼야 그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살 딱 됐을 때 이게 30대 이렇게 할때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40대냐, 30대냐, 20대냐 그 세대가 어린 것처럼 밀레니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 2000년이 됐을 때로 막 그런 행사들을 다 했는데 또 따져보니까 0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2000년은 아니야. 2001년이 실지는 새로 시작한 밀레니엄이 아니냐 뭐막 그랬어요. 근데 좀더 황당한 거는요, 예수님이 서기 1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서기 BC, 보통 추측하기를 BC 3년이나 2년에, 4년이나, 아무튼 2년에서 4년 사이로 봐요. BC 3년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태어난 걸로 기준을 한다면 우리는 벌써 1998년쯤에 이게 새로운 세기가 시작이 된 것만 또 그런 헷갈리는 게좀 많았어요. 근데 왜 주님이 BC 3년에 태어나셨냐? 그 약간 논란이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 AD 1년에 주님 태어난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신학교 갔더니 아니래요. 틀렸대요. 그래서 연대표를 보래요. 그래서 연대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연대표 보세요. 쭉 보면 예수님이 BC 전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이것을 정할 때는 잘 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 계산이 잘못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서 다시. 아무튼 의미는 우리가 서는 2004년이라는 이 서기는 예수님의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시작이 되어졌었어요. 한번 보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됩니다. 탄생 및 어린 시절, 공생애, 십자가 부활과 승천.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조,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가 있어요. 사생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이것이 있어요. 거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약간 좀 늙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 이제 망치를 들고 있어요. 목수 출신이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옷을 기웠어요. 백교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줄거리 요약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 내용 전개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동정녀 탄생, 족보, 탄생시에 일어난 일들,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같이 보죠.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은 아니셨어요.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말을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그 천주교 자체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논리예요.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려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어요. 마리아, 그 동년도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뭐또 다른 것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가만 있어봐. 그럼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예수님의 할머니도 죄가 없어요. 또그 할머니가 죄가 없으려면 또 증조 할머니도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은 인간 마리아에게 났지만 그치? 사람에 의해서 난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났다. 그러면 또 궁금해요. 아니, 성령에 의해서 났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메시아는 분명히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언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성령에서 났으니까 이게 족보가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계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별로 여러분은 궁금해하지 않는 거를 저는 굉장히 어려워하죠. 근데 몇 년 전에 한 분 제가 만났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는데 왜 그 성령에서 났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예언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그 권사님 손 잡을 뻔 했잖아요. 어떻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냐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참 독특해요. 독특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결혼의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예언을 맞춰가시는,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해요. 보통 그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결혼 예지, 결혼의 풍습이 있었는데요.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정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있었대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약혼은 뭐냐면, 약혼은 그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른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중국에 4년 갔었었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스리랑카에 또 뭐 몇 년, 또 6년인가 이렇게 가 계셨던 분이 있고, 또 대련에 중국에 또 있었던 분이 있고, 그래서 제 목회자가 이제 93년, 94년에 같이 지내다가 이제 서로 이제 선교지 가고, 뭐 또 이제 한인교회 하러 가고, 이렇게 서로 흩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서로 헤어진 지한 3년쯤 지났을 때 한번 만났어요. 교회에서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에 와서 이제 우리들이 만났는데, 저희 집은 아들만 둘이고, 저희 교육자들이 아들이 많아요, 딸보다. 아들들이 많아요. 저희 집도 아들이 둘이었고, 또 한국에 그냥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셨던 분은 아들이 하나고, 그리고 한인교회 하는 분은 아들이 둘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스리랑카에 갔다 오신 분만 딸이 둘이었어요. 다 아이들이 그거 고만고만 하는데요. 우리가 중국집에서 만났거든요. 중국집 만났는데, 저도 그랬고, 다들 그 집,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목사님 딸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딸들 이렇게 아유 예쁘게 잘 컸네, 훌륭하다 하는데 그 뉘앙스가 영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 한인교회 하신 목사님이 늦게 오셨어요. 늦게 와가지고 그 애들 보더니 아유 우리 며느리 잘 컸네 하면서 근데 정작 그 스리랑카 그딸 가진 목사님은 관심도 없는데 근데 건들지 마세요. 왜 그래? 근데 다들 그냥 군침 흘리듯이 이렇게 보면서 잘 키웠네, 훌륭하구만, 사모님 훌륭한다 이렇게 했었으나 말하는 게 약혼은 그런 거예요. 이게 본인들의 의사는 전혀 관계없이 어른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혼은 그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커서 정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혼은 이제 결혼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딴 남자를 만난다고 뭐 돌 던지지도 않고 그런 게 없네요. 법적인 효과는 없고 그냥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습이 정혼하고 바로 동침하거나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1년여의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는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또 이제 떠나가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러나 이 정혼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남자의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열처녀 비유처럼 어느 날 신랑이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인 거죠.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언제 성령이 임태하냐면 정혼한 다음에. 정혼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해요. 정혼을 했을 때, 마리아가 성령이 그에게 나서 사랑을 받는 여인이요, 여자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됐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계시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게 돼서
요셉의 그 유다지파 안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배기 쪽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은가. 그 얘기가 이렇게 쭉 하는 게 참 절묘하게 그 시간에 맞추는